말로 이렇게 딱 풀어 나가면 어느 순간 진짜 성난 호랑이 같은 사람이 이게 애완견 같이 조용하고 얌전해지고 온순해지고 공손해지고 거기에서 다 말해주지 않나? 뒤에 백호가 먼저 보여요. 저게 정확히 어떤 건지. 백호 산신. 백호 산신. 예, 산신 할아버지. 이게 딱 그 기운을 딱 뒤에서 품고. 이 신점이라는 게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생년월일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이제 딱 그 느낌으로만 점을 보는 거다. 그게 맞나요? 그건 당연한 거죠. 신점이라는 신의 기운으로 보는 건데 신의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게 이거예요.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거는 그냥 예의상 그리고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딱 오시면 오시기 전에 몸으로 어디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부위 아니면은 그리고 영상으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으로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쭉쭉쭉쭉 그게 보이고 그리고 안 하던 행동들을 해요. 그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먹기 싫은 음식이 있는데 나는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인데 갑자기 그 음식이 막 땡기면서 정신없이 먹어야 되는 거야. 네. 뭐 그런 것들. 이거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건 이걸 왜 먹지? 그럼 다른 기운이 말 그대로 뭔가 타가지고 지기를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. 아. 그런 것들을 이 신령님들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. 점을 본다 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준비하는 게 생년월일, 뭐 태어난 시, 그리고 이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신점을 본다면은 그런 건 따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, 그러면? 어색하니까 이름도 물어볼 겸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생년월일을 알면은 아무래도 뭐 이들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 있겠다 이런 건 있는데 그거보단 먼저 그 기운이 들어와요. 이게 생년월일을 안 봐서 생년월일을 안 보고 얼굴 딱 보면 어떤 분이 앞장서 있고 어떻게 안 풀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. 네.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왔어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한테 사고가 크게 보여. 그럼 사업보다 사고 내 건강이 중요하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딱 들어요.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예요. 그게 먼저 중요해. 이게 먼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. 일반인 점상 보셨을 때도 그때도 한 분이 사례자로 오셨는데 네. 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이 뭐 이름 이런 거 말하기도 전에 그냥 울음부터 나셨던 거 기억나시죠, 선생님? 그죠. 얼굴 보자마자 그냥 속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져요.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그 조상분이기 때문에 그 자손이 너무 안쓰럽다라는 거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나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그 분이 딱 앉자마자 왜 이제 왔냐라는 식으로 그냥 확 터지더라고. 그 선생님이 아까 영상처럼 계속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화경인 건가요, 선생님? 그러니까는 필름이에요. 필름? 어떤 식으로 이게? 사진으로 보여줘요. 저 머릿속에 사진기가 있는 것 같아. 다툼이 있다. 그러면 치고받고 하는 사진이 잠깐 한 1, 2초 정도의 그런 동영상 아니면은 넘어져 있다는 거, 넘어져서 다툼이 있어서 넘어져서 아프다는 그런 사진 한 컷?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몇 년 후 것도 보여지고 뭐 당장 내일 것도 보여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점을 보는 거 아닐까? 그렇죠. 불안하니까. 선생님은 선생님의 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 있으세요? 나는 100이라고 하면은 뻥인 거고 한 80%? 80% 자신 있다. 내가 너무 이렇게 크게 나를 좀 아 근데 나는 그렇게 보여져요.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난 그 이후 그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다들 좋은 말씀 해주시지 않나요? 저 사람이 약간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좀 테스트 겸 이렇게 해서 오면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슬슬 이렇게 풀어 나가 말로서 이렇게 딱 풀어 나가면 어느 순간 진짜 성난 호랑이 같은 사람이 이게 애완견 같이 조용하고 얌전해지고 온순해지고 공순해지고 거기에서 다 말해주지 않나? 아 너무 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. 다라는 건 아니고요. 많이. 예, 네, 난 다는 아닌 것 같아. 다는 아닌데 7, 80%? 이런 신점이라는 이런 거는 전화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? 전화로도 당연히 보죠. 전화로 보면은 생년월일 기본적으로 물어보잖아. 네네네.
근데 목소리만으로도 아무래도 목소리만으로도 알아요. 대화하면은 다 알아요. 아 목소리로도 그런 영을 받으시는 거예요? 다 받지. 그 사람이 마음을 조금 열면 쭉쭉쭉쭉 들어와요. 쭉쭉. 그러니까는 전화 통화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한 시간씩 또 통화하고. 얘기하기도 전에 어쩔 때는 한 2, 30% 혼자 줄줄줄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. 그건 사람마다 틀려요. 어떤 사람에 따라서. 생년일을 안 보고 그냥 앉자마자 그냥 줄줄줄줄줄 그 사람에 대해서 쭉쭉. 그거는 그 사람이 너무 안 좋거나 급하거나 뭐 그럴 경우.